경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안목. 우리는 계속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3프로TV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네, 나의 첫 주식 교과서라는 제목으로 평생 주식 투자를 한다면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책 안에 좀 담아주신 것 같습니다. 아, 평생 담아갈 주식이 지금 혹시 눈에 보이십니까? 우리 저 전문님? 네. 아, 보이네요?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 평생 담아둬도 크게 불안하지 않을 주식들. 네, 최근에 찾았습니다. 찾았습니까? 아, 뭐 아닙니다. 그럼 종목은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각자 찾아야죠. 이거 다 그냥 박 전무님 찾았다 그거 빨리 알려주세요 이런 거는 우리 하수입니다. 예, 우리가 직접 공부해서 직접 찾아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남이 찾아주는 거 이거는 내 게 아닌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어느 섹터죠? 하지만 잘하는 사람 얘기는 들을 필요는 있어요. 들은 필요는 있죠. 네. 어느 섹터예요 그게? 그 섹터는 음식료. 아, 그렇습니까? 네. 아, 감이 옵니다. 네, 이게 이제 고수들의 대화. 자, 그럼 진짜 고수분 한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기다리신 분들이 많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부장님과 함께 오늘 또 스페셜 데이로 월요일 열어볼 텐데 일단 우리 박병창 부장님도 혹시 평생 가져갈 주식 눈에 보이는 게 혹시 요즘 있습니까? 뭐 그때그때마다 좀 달라지긴 하는데 네. 현재 하나 가지고 있고요. 아, 그래요? 사고 주고 있는 계속 가지고 있는 게 하나 있고요. 아, 그리고 그런 친구들은 이제 가격 괜찮다 싶으면 계속 사지겠네요? 그렇죠. 어느 섹터입니까? 예? 섹터는? 저는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 쪽에? 어.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자주 네. 말씀드렸는데요. 네. 대한민국이 얘 혼자만 하는 거. 또는 전 세계에 얘 혼자 있는 거. 저 그런 주식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선호하고 좋아하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오로지 한 회사만 하고 있는 예를 게? 예를 들면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이 방금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그냥 예, 예를 드는 예를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네. 제가 오랫동안 8년 동안 거래하다가 지금은 안 합니다. 한 주도 없습니다. 네. 메디톡스라는 회사가 보톡스의 균주를 가지고 있었죠. 메디톡스. 예, 전 세계의 균주는 다섯 개뿐이 안 갖고 있어요. 다섯 개뿐이 안 갖고 있는데 엘러가 멀츠 뭐 은하라 메디톡스 몇 개뿐이 없어요. 이 균주를 갖고 있는데 독점적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균주를 가지고 있으면 보톡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보톡스는 엘러가 아니면 영칭이지만 브랜드지만 톡신을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그런 회사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근데 지금은 이제 보편화됐습니다. 많이 퍼져갔고요. 네. 지금은 이렇게 독점력이 없는데 그래서 균주 싸움 하고 있죠 지금. 그런데 처음에는 걔네뿐이 우리나라에 없었습니다. 아, 그때는 이제 사셨었구나. 네, 이제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뭐 또 예를 들면은 하나 더 얘기할까? 우리가 음성 인식을 하고 음식을 문자로 텍스트로 해주고 텍스트를 음성으로 해주고 또 전 세계 언어로 바꿔주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텍스트 투 보이스 뭐 예, 이런 거요? 예, 예. 우리나라에는 플리토라는 회사가 그 회사를 하거든요. 어? 플리토라는 회사가 그걸 하거든요. 거의 뭐 번역하는 회사 아닙니까? 예, 번역하는 회사요. 우리나라에 보면 해외에 연합인포맥스나 아니면은 뭐 월스트리트저널의 자료를 우리나라로 번역해서 나오는 것들 다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 제가 한 6년 전에 네. 그 플리토라는 회사에 그러니까 제가 아는 친구가 같이 방송하는 친구죠. 최성준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네. 그 친구가 플리톤과 회사에 이사로 있다는 거예요. 그랬고 뭐 이름 하나 걸어놨나 보다 싶어갖고 이제 그 회사 놀러 갔는데 한 6, 7년 전일 겁니다. 그게 상장사야? 지금 네. 상장사죠? 아, 상장사입니다. 와, 근데. 근데 우리나라에 의외로 그런 회사들이 많은데요. 제가 네. 이제 매번 방송할 때마다 그런 말씀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뭐 종목에 자꾸 이렇게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사실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네. 우리나라에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그런 업종에 있고 그런 사업을 하는 파이프라인이나 기술력이 있는 회사랑 호주나 미국에 있는 회사랑 봤을 때 시장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인정할 건 인정하지만 네.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 진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기업은 너무 영세해요.
너무 영세하고 자본이 없다. 그래서 크지 못하고 중간에 죽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네네네. 일종의 스타트업 기업처럼. 그래서 아까 제가 오늘 3% 상담소 녹음을 했는데 네.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상담을 했더라고요. 미국은 우리나라 주식 머리 아프고 막 중간중간 맨날 이게 사이즈가 작아서 조종 보이고 그냥 미국 시장 다 했으면 좋겠다.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는 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면서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 미국 시장은 선형적으로 올랐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선형적으로. 우리나라는 선형적이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레벨업 뒀다가 딱 되고 나서 예를 들어서 500천에서 2천에 가서 10년간 있다가 네네. 또 거기서 또 올라와서 10년간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자칫 잘못하면은 그 레벨업 된 시기에 고점에 물리면 10년 동안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 시장이. 그래서 참 우리 시장 힘들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된 게 우리 시장의 취약성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러면 과거에 그랬으니까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럴 거냐. 꼭 그렇게만 너무 우리가 폄하하지 말자라는 의견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네.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우리 개인 투자 자금들이 시장에서 들어오고 있고 지금 올해만 보더라도 올해 60조 샀더라고요. 60조. 올해 순매수가 60조더라고요. 네. 거기 외국인들이 20조 팔았고 기관들이 40조 팔았는데 네네. 이 와중에 우리 시장이 이렇게 굳건하고 종목별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이버, 카카오 이만큼 올라오고 시장의 퀄리티가 상당히 많이 달라지고 그리고 패션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우리가 맨날 회의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 잘 안 돼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했는데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도 그런 것들이 정말 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네. 이제 서서히 오고 있다라는 또 희망도 좀 가져본다 이런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시작하면서 갑자기 평생 가져갈 주신 얘기가 좀 나와서 이게 좀 두 분의 오랜 경험을 가지신 분들께 한번 여쭤봤고요. 네. 일단 오늘 시장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좀 올랐죠? 예, 네, 오늘 코스피가 0.89%, 코스닥이 0.55% 올랐는데요. 요거는 지난주 금요일 날 하락한 만큼만 딱 되돌림 현상이 나타난 건데요. 아, 그래요? 네. 그 되돌림이 약했습니다. 지수 때문에 약하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수급을 보면은 약했습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요. 지난주 외국인들이 거의 대부분일 텐데 지난주 수요일 날 비차이 프로그램 매도가 수요일 날 3,300억 그리고 목요일 날 3,000억 그리고 금요일 날 7,700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3일 동안 1조 4천억 나왔습니다. 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7,700억의 손매도였거든요. 오늘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있었습니다. 매수가 있었는데 지금 좀 보겠습니다. 오늘 얼마큼 들어왔냐면은 오늘 매수가 한 1,000억 정도 들어왔어요. 1,000억이 좀 안 되게 들어왔거든요. 네. 그러니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 그 정도 팔았으면은 이게 시장이 다시 되돌림으로 빨리 돌 수 있으려면 그렇게 팔았던 것이 적어도 반 이 정도 오늘 한 3천억 4천억 들어왔으면 시장이 좀 다소 빨리 안정화되겠다 생각을 좀 들겠는데 네. 그런 모양이 좀 아니라서 좀 오늘 반등의 힘이 좀 약했다라고 저는 표현을 좀 하고 싶고요.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로 1,000억이 들어왔다고요? 네, 1,000억 좀 안 되게 들어온 것 네. 보여지고요. 지금 제가 수치가 없어서 지금 네. 그런데요. 그리고 지난주의 흐름을 보면서 이번 주 시장 그리고 오늘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가를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요. 지난주에 다우존스 산업지수의 모양인데 여러분 보시면 이게 보면 지난주 올랐는데 왜 이렇게 보이지 하실 거예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뭐냐면 맨 끝에 이렇게 아랫꼬리가 달린 음봉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음봉. 그리고 나서 금요일 날 딱 오른 거예요. 지난주에 미국은 월요일 날 쉬었지 않습니까? 화수목이에요. 그러니까 목, 수, 화 요 3일 동안 밑으로 내려오다가 금요일 날 하루 오른 거예요. 이렇게.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나스닥도 빠졌다가 마지막에 오른 거고요. S&P 500도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수요일, 그러니까 목요일, 수요일, 화요일에는 좋지 않았어요. 그랬다가 금요일 날 오름으로써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좋아진 거예요. 네네. 아까 우리 전문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요일 이렇게 올라서 우리 시장은 오늘 뜰 거다 이렇게 다 생각하고 이제 주말을 보냈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지난주에 3일 내내 하락했던 이유는 지난주에 미국 시장에서 발표된 내용 중에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요. 첫 번째, 서비스업 PMI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어요. 서비스 PMI가 예상보다 낮게 나와서 이거 뭐야? 경기가 회복해서 확장된다 그러더니 좀 이렇게 주춤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 와중에
유럽에서 물가 목표치를 18년 만에 2%로 높였습니다. 네. 그 이 얘기는 뭐냐면 계속 물가를 높인다는 얘기는 목표를 높인다는 얘기는 유동성 제공을 계속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유동성 제공을 계속 하겠다는 얘기는 야, 아직 경기에 대해서 자신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난주에 또 중요한 사건이 뭐냐, 이벤트가 뭐냐면 중국이 지준율 인하를 했어요. 네네. 야, 중국이 지준율 인하를 했어? 유동성 더 보강한다는 거네? 야, 이거 그동안에 우리가 경기가 회복되고 이제 경기가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막 확장으로 가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는데 지난주에 나온 딱 이 내용 이벤트를 딱 보니까 야, 이거 경기를 걱정하기 시작을 했구나, 반대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지난주에 1.3% 아래로 떨어져 있었거든요. 네. 이 네 가지 조합을 딱 봤더니 이 네 가지 조합은 전부 다 경기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 두산을 걱정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화수목 하락을 했거든요. 네. 다우존스 산업지수만 더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경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지난주 목요일까지 상황이에요. 미국 시장의 상황. 예, 예. 그런데 금요일 날 왜 올랐냐? 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경기 둔화를 걱정하기 시작을 했대. 어, 그래? 그러면 테이퍼링 빨리 안 하겠네? 야, 이거 무슨 긴축? 금리 인상? 야, 이거 못할 수도 있어. 네.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상황이 바뀐 거죠. 그러면서 야, 이번 주에 이벤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CPI고 PPI거든요. 이번 주에 CPI가 그 YOY로 5%, 근원 CPI는 4%까지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지난 5월께 3.4에서 3.5였지 않습니까? 엄청 높게 올라간 거예요. 그럼 이걸 또 걱정하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걱정을 시장이 별로 안 하는 거예요. 왜냐? 지난주에 경기 둔화에 걱정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야, 경기 둔화 걱정하고 있는데 뭐 이거 단기적으로 이거 물가 오른다고 테이퍼링 하겠어? 이런 정서가 단기적으로 지난주에 말에 생기면서 네. 여기 올랐습니다. 이게 고스란히 우리 시장에 영향을 그대로 주겠죠. 그렇게 영향을 보시면 될 거라고 이렇게 근데 그 아까 뭐 전문님 잠깐 말씀 주셨습니다만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 실적 장세로 넘어갔다고 치면 네. 유동성의 변수는 장에 그렇게 많은 영향을 안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근데 방금 말씀하신 예를 들면 테이퍼링 늦어질 거야라는 거는 결국 유동성 얘기인 거잖아요. 네. 이게 이렇게 장에 많은 영향을 결정적으로 줄 만한 네. 이슈가 되는 겁니까? 뭐 제가 대답을 드릴까요? 저는 두 분 아무나 하셔도 돼요. 저는 어떻게 네. 보냐면요. 네. 저는 유동성 장세 실적 장세로 넘어가서 실적 장세의 뒷부분 하반기로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 그렇게 보냐면은 소위 뭐 우라가미 군요의 이론으로 보더라도 금융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서 실적 장세 초반기에는 네. 원자재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원자재가 먼저 올라요. 원자재가 먼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이벤트가 있지만 네. 원자재가 먼저 오르고 후반에 가서 완성품이 오르고 그다음에 경기가 호황이 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역금리 장세로 가는 이런 흐름을 많이 타거든요. 이제 금리를 가지고 얘기했기 때문에 40년, 50년에 쓴 책이지만 그 기준 자체는 그렇게 틀린 이론이 아니에요. 상당히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렇게 봤을 때 지금의 경과로 봐서는 실적 상세로 진입이 됐고 그래서 실적 상세 향후에 초반기에서 후반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남았다는 것은 저는 공감을 해요. 그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자꾸 유동성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자꾸 하냐면 네. 이번에 굉장히 독특하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돈을 풀었단 말이에요. 그 돈을 푸는 거 가지고 이게 지금 물가상승률이나 아니면 이런 원자재 가격 오르는 거나 이 소위 에브리팅 랠리라고 하는 이렇게 전부 다 오르는 게 혹시 팬데믹 이벤트로 해서 돈 풀어서 일시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거예요. 이걸 딛고 일어서야지 본격적인 실적 상세가 되는 거거든요. 아. 지금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자꾸 이걸 걱정을 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 약간 과도기적인 예, 그렇게 좀 상황으로. 보시는 게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뭐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그 유동성 방금 네네네. 우리 정프로님이 질문하셨던 거. 유동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결국은 많은 나라, 많은 기업들이 이제 달러를 벌어오는 네. 우리나라 뭐 수출이 굉장히 우리나라 주식시장하고 연관이 높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미국 가서 장사를 해서 달러를 벌어오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쌍둥이 적자 때문에 사실은 달러가 계속 고갈되는 나라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고갈되다 보면 시중의 유동성이 이제 위축이 되고 그럴 때 이제 어떤 이런 위기를 틈타서 페드가 돈을 또 확 찍어주는 거거든요.
그 확 찍은 준 달러를 누가 또 이제 가서 이렇게 따먹느냐 뭐 그런 게임이 3년에서 앞으로 5년 동안 진행되는 건데 네. 다행히 아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잘하는 거 뭐 이런 것 중에 하이브 같은 기업도 있고 그죠? 에, 빅히트죠 빅히트 빅히트가 하이브 그렇죠, 그렇죠? 그런 기업이 엔터테인먼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세계 1등 기업이 우리나라가 꽤 많아졌어요. 네. 꽤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영국, 독일, 뭐 홍콩, 한국 여러 나라를 보면 미국처럼 이렇게 강한 나라가 우리나라 정도 있지 다른 나라는 보면 항생지수 지금 10년 고점을 못 벗기고 맞습니다. 있어요. 그렇죠. 네. 일본도 영 이렇게 좀 힘이 없어지고 네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미국이 이 페드가 뿌려준 이 달러 유동성을 기업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돈을 벌어가야 되는데 소비가 아직까지는 뭐 한 내년 내후년까지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유동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나타나는 그 뭐 금리가 올라서 시장이 빠지는 거 아니냐, 금리가 또 내리니까 시장 빠지는 거 아니냐, 뭐 테이퍼링 뭐 이런 얘기도 많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풍부한 엄청난 그 달러를 누가 따먹을 거냐 봤을 때는 지금은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제일 세계 최강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으로 보면 그 걱정을 할 거는 안 되는데 네. 8개월 동안 올랐으니까 아, 그게 저는 제일... 8개월 동안 오르고 이제 아... 너무 좀 부담스러우니까 네. 좀 쉬어야죠. 뭐 하나라도 작은 저 꺼리라도 있으면 바로 떨어질 이유가 될 수 있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아닌가. 그래서 테이프링 이런 것도 일단 너무 네. 이제 시장이 많이 그동안에 거침없이 달려온 거에 대한 쉬는 거에 대한 그냥 뭐 이렇게 약간 핑계라고 저는 네네.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네. 증시의 뭐 중요 포인트들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까지의 미국의 상황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그걸 이해해야지만 오늘의 상황이 이해가 되고 또 이번 주 상황이 이해가 됐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어떻게 됐냐, 시장의 정서가 어떻게 됐냐면요. 이런 거예요. 부정적 요인이 우리에게 지난 주말과 그리고 올해 오늘 아침만 해도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뭡니까? 첫 번째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이게 지금 가장 시장에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우리가 지금 뭐 별거 아니야, 학습 효과 있어 뭐 이러고 하지만 아니 진짜 이건 우리가 불확실성이다. 이건 확률 게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불확실성이니까 이게 갑자기 진짜 막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 급격하게 늘어나는 현상이 생기면 이건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떠들어봤자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네. 이거는 잠재적인 심리적인 불안 요인이다. 이렇게 이거는 우리가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요인이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미국 상황이나 우리 상황을 좀 봤을 때 전반적으로 야 이거 실적이 좋아지면서 경기 회복에서 확장 장세로 이제 가는 이제 그 확산 장세로 가는 그런 이제 시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꾸만 고용 지표 지난주에 주간 실업자 총고수도 늘어났어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야 생각보다 경기 회복이 안 되면 어떻게라는 걱정을 늘 했거든요. 네. 그런 예 걱정을 하는 이유 중에 이 기저에는 뭐가 있냐면요. 혹시 이번에 픽아웃 된 거 아니야? 고점 찍고 이제 내려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사실은 이면에 좀 있습니다. 경기가요, 주가가요? 경기가요. 경기가. 네, 미국의 경기가. 네. 미국의 경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이 걱정스러운 거거든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그리고 경기가 피크 치고 이제 내려가면 주식은 주가라는 거는 미래를 선반영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미래가 아무리 뭐 3분기, 4분기 좋다 하더라도 이번 분기보다 내려가면 안 좋은 거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걱정을 하기 시작을 한 부분이 일정 부분이 있거든요. 자, 이게 지금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에요. 우리 내부 수급이나 이런 거 빼고요. 이게 불안하게 여기는 요인인데 반대로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시장이 빠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지금 우리 추경도 해가지고 돈 더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뉴스 연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에 돈이라는 게 그 공급이라는 게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이라는 게 돈의 유동성 제공이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야 이게 변이 바이러스가 이 상태에서 늘어나는 이 상황 속에서 이거 긴축을 할 수 있겠냐? 이게 오히려 이제 점점 우리가 유동성 장세가 조금 더 길게 더 끌고 갈 수 있겠구나. 우리가 실적이 확실하게 될 때까지 끌고 가겠구나. 이게 연준이나 네. 각국 행정부에서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다는 거죠. 즉, 악재 요인인 시장을 오히려 떠받치고 갈 수 있는 반대급부의 작용을 지금 하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 인플레이 우려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만약에 피크아웃 되면은 그러면 오히려 인플레도 전체적으로 지금 파월 의장이 옐런 장관 얘기하는 것처럼 일시적이고 점차로 완화가 되고 그 사이에서 고용은 좋아지고 유동성은 그대로 두고 그러면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골드락스가 되면서 시장이 네. 계속 좋아지지 않겠냐라고 지금 반대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심리 상태가 다 그런 상태예요. 정확하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시장은 쉽게 꺾이지 않는다라는 이게 공감대가 형성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만 하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막 1,000명이 넘어서 확진이 되고 있죠. 미국 시장 빠지죠. 이러니까 모두 다들 되게 두려워했거든요. 네. 근데 아까 박재문님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큰 흐름을 보면은 시장이 그렇게 빠질 수 있는 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는 제가 이번 주 시황을 얘기할 때 뭐라고 타이틀을 얘기하냐면 지금은 매도하는 시장이 아니고 관리하는 시장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거든요. 지금은 매도하는 시장이 아니고 네. 관리하는 시장이다. 내 종목을 관리하는 시장이에요.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시장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거든요. 네. 지금 매도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요. 매도해서 현금이 있다 그러면 그걸 어떤 건 더 사야 되고 어떤 건 교체해야 되고 그러고 이 변동성 상세를 넘어가서 다음 장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시장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이번 주도 그런 흐름으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전반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도 말리십니까? 아니면 네? 매수도 좀 하지 말까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저는 금요일 날 최근 3개월 동안에 거래를 제일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오늘 결제, 저희는 매매한 걸 결제하거든요. 아, 지난 금요일에? 예. 제가 오늘 아침 보니까 73회 매매를 했더라고요. 물론 좀 여러 손님이 있으니까 한 개 가지고 한 게 아니고 거래를 73번을 했더라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부장님이요? 제가요, 예. 제가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여러 분 있으니까. 근데 많은 분들의 종목을 막 교체시켜 해준 거예요, 제가. 살 건 사고, 교체할 건 교체하고, 그래 놓고 그냥 이제 넘어, 이제 기다리자 이거죠. 네. 그런 거는 해야 되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이제 왜냐하면 한 번쯤 시장이 쉬어가면은 또 이렇게 바뀌어요. 좀 시장의 패턴이 좀 바뀌거든요. 네네네네. 그런 부분들을 좀 해야 된다라는 정도이지 이게 지금 야 이제 팔고 다 떨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야 이거 인버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정도는 지금 시장은 분명히 아니다. 이런 이제 시황관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시황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나라 내부 수급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을 좀 드렸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 7월 1일서부터 이번 7월 달에 지난주 금요일까지는 7일뿐이 안 열렸거든요. 7일 동안 얼마 샀냐면 5조 1천억을 샀더라고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샀더라고요. 5조 1천억. 이걸 한번 제가 화면을 보여드릴까요? 5조 1천억을 샀어요? 예. 7월 1일서부터 네? 7월 1일서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이렇게 한번 보면요. 네. 보면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7월 1일서부터 글씨가 좀 작긴 합니다만 7월 1일서부터 7월 10일 오늘까지로 이제 해볼게요. 오늘까지 네. 해보니까 4조 8천억이에요. 오늘 팔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4조 9천억, 5조 정도를 개인 투자들이 샀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2조 4천억 팔고 기관들이 2조 4천억 팔았는데요. 네. 여기서 외국인들이 2조 4천억 판 것 중에 1조 4천억이 아까 서두에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프로그램 매도예요. 이거는 그냥 시장의 우리나라 시장의 일부를 그냥 판 겁니다. 네.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제가 그동안 쭉 경험적으로 보면은 외국인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복잡하게 거래하지 않아요. 우리가 더 복잡해요. 우리가 더 복잡해. 우리는 굉장히 시황 생각하고 섹터 생각하고 종목 생각하고 순환매 생각하고 우리가 너무 현명, 우리 똑똑해요. 근데 우리 외국인들 거래하는 거 보면요, 노이즈가 발생을 하면 그럼 팔아요. 그리고 그 노이즈가 해소되면 그냥 사요. 정말 인덱스는 정말 단순하게 거래합니다. 지금 노이즈가 발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판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계속 앞으로 팔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네, 부분들은. 네, 네, 네. 그래서 상당 부분 외국인들의 매도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런 노이즈가 발생을 했고, 지난주 목요일 옵션 만기일에 이벤트도 있었고, 이런 네.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력하게 팔 거라고 생각이 안 든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팔고 있는데 이걸 계속해서 개인들이 떠받치고 있는데 오죠.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개인 투자들이 언제까지 이걸 떠받치냐. 개인들이 어느 순간에 팔거나 마음 돌리면 이제 시장이 어떻게 할 수가 있겠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네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과거에 그랬다고 우리 미래에 똑같이 이러고 현재와 미래가 똑같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작년 2020년 팬데믹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어마어마하게 달라진 겁니다. 환경이요. 우리 개인 투자들이 이렇게까지 정말 이거 생각 못했습니다. 우리 소위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받칠 줄은. 지금 7월에 9일 10일 지났는데 5조 원을 샀거든요. 작년에 1년 동안의 순매수가 46조 원이었어요.
작년이요? 올해, 예, 작년 작년 동안에 많이 사지 않았어요? 작년 63조? 63조 정도. 작년 53조인가 63조 사서. 자, 좀 정정하겠습니다. 50조. 네. 50조라고 올해 60조 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순매수의 규모를 얘기하는 순매수. 거예요.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열흘에 5조를 샀단 말이에요. 이게 절대 약한 게 아닙니다. 엄청나죠. 네. 네. 이게 절대로 약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힘이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도 좀 똑같이 이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지난 6월에 미국에서 미국의 개인투자들이 32조 원 순매수했대잖아요. 6월 한 달에 32조 원. 네. 미국에서는요. 그래서 이러한 힘, 열풍과 힘이 쉽게 꺾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어떤 우리가 공감대가 형성되는 군중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어떤 순간이 분명히 오긴 오겠죠. 네. 오긴 오겠지만 이게 당장 이번 주에 우린 지금 이번 주 시황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갑자기 바뀌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급격하게 꺼지지 않는다. 이런 기본적인 전제하에 시장을 봐야지 시장이 이해가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미국이 또 올랐고 우리 시장이 오늘 반등을 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반등의 힘은 약했다라고 표현을 드리는 이유는요. 오늘 우리 시장 차트 한번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 차트를 좀 보면요. 업종별 차트가 예. 자, 지금 보여주시는 게 우리 지금, 업종별 차트인가요? 예, 업종별 차트를 지금 이제 보려고 하는데 일봉을 네.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코스닥이고요. 네. 코스닥이요. 예, 코스피 차트이거든요. 이거 지난주에 이게 빠진 거예요. 금 목, 수 이렇게 3일 동안 빠진 겁니다. 제가 크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빠지니까 이제 겁을 먹은 거예요, 사실이요.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주에 빠진 만큼만 오늘 반등을 이제 주었다 이렇게 표현드렸잖아요. 근데 밑에 거래량이나 요 봉의 크기를 봤을 때 이게 강한 반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강한 반등을 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주봉으로 이렇게 보면은 역시나 그냥 이 바운더리 내에 계속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주 역시 우리 시장이 여기서 크게 어디로 벗어날 거냐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그러면은 해외에서 들려오는 시황에 어떤 강력한 이벤트라는 게 있느냐 그런 부분도 좀 아니거든요. CPI 빼놓고는요. 그렇게 본 가정 속에서 지금 바이아웃으로 뭐냐 어닝 시즌이지 않습니까?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종목장세로 그냥 무조건 들어간다. 네네. 종목장세로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들을 잘 보시면 조금 이따 제가 이제 이 지금 광고 후에 광고 한번 하시죠. 후반에 제가 종목이나 섹터를 얘기를 드릴 건데요. 잘 보시면 사뭇 되게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 좀 있어요. 연기금의 매매도 그렇고요. 이렇게 시장에서는 이제 종목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슈가 있냐 아니면 실적이 2Q와 3Q의 실적이 계속 증가하는 기업이냐 이런 걸 가지고 종목별 장세로 지금 이렇게 옮겨가는 그런 현상이 하나가 나타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자 오늘 시장 요까지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섹터로 왔을 때 가장 강한 섹터가 뭐냐로 했을 때 오늘만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눌러 보면요. 오늘 뭐 위에 야놀자 뭐 이런 거 빼고요. 건설 중소형주가 오늘 좀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오늘 셌던 건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 네, 메타버스가 오늘 자이언트스텝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떴는데 이 종목을 한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종목을 잘 우리가 잘 안 보려고 하잖아요. 우리 패널들이요. 네. 왜 그러냐면 종목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막 그거 가지고 매매하고 고민하고 막 물어보고 그러시니까 네. 그런데 자이언트스텝이 이거는 요즘 시장이 흔들렸잖아요. 그런 거가 무관하게 지금 이제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얘네들은 이제 메타버스에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요즘에 그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덱스턴이 이런 것들이 계속 그렇게 오르고 있거든요. 전에 한번 그 설명을 드렸을 때 우리나라의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교육주나 게임주에 많이 들어 있었어요. 거의 많이 들어 있었는데 이제 점차로 어디에 가 있냐면은 소위 얘네들이 소프트웨어 회사들인데 비주얼로 그러니까 시각적인 어떤 그래픽 형상화하는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네. 이런 기업들이 지금 시장에서 각광을 받으면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탄소 배출권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요. 탄소 배출권이 굉장히 세게 올라갔는데요. 뭐 휴캠스, 케이스코트렐, 후성, 뭐 한솔 이런 것들 한솔대금은 저가니까 빼고요. 이런 게 올라갔는데 이게 올라간 이유가 있습니다. 네. 뭐냐면 EU에서 7월 12일인가요? 제가 지금 어디에 있나? 7월 12일 날 탄소 국경세 예, 초안. 탄소 국경세 지금 예고되어 있죠. 네네. 그래서 탄소 국경세를 이제 예고되어 있는데 이제 발표할 거라고 예상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하고 그리고 지난 주말에 중국에서
탄소 거래 시장을 오픈한다 그러죠. 네.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초에 오픈한다 그러거든요. 이제 바야흐로 맨날 얘기했던 ESG의 환경 인바이먼트의 탄소 중립이 실제로 주식시장에서 구현이 되는 단계로 점차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그럴 거야 말만 했는데 이제는 이제 현실로 다가오는 것들이 이제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이슈가 돼서 이런 테마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즉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테마라 하면 네. 반도체, 제약 바이오, 뭐 게임 뭐 이렇게만 분류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점차로 조금 어려운 쪽으로 자꾸 옮겨가고 있어요. 제가 어렵다고 자꾸 표현 드리는 게 메타버스 어려워요. 탄소 배출권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종목 고르기도 어렵고 정말 어려워. 탄소 배출권 하나만 가지고 따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면 탄소 배출권에 들어가는 게 예를 들어서 철강 정유회사는 탄소 배출권에 수혜줍니까? 피해줍니까? 피해주라고 일반적으로 피해주잖아요. 네. 그런데 탄소 예를 들어서 정유주 중에서 네. 탄소 배출을 해서 집진에서 네. 정화하는 시설을 만들어 그럼 수혜주가 되는 거죠. 탄소 배출권 회사가 되는 거예요. 탄소 배출의 수혜주가 되는 거예요. 네네네. 성경주가. 네. 그렇게 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종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서도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거기 좀 더 공부하고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눈에 보이는 가장 대표적인 종목 위주로 이제 시장에 자금들이 계속 옮겨가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은 전반적으로 산업이 움직이면서 지수로 움직이는 산업이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 아니고 이슈나 성장성을 가지고 테마가 움직이는 시장에 진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시장은 박스권에 있으면서 이렇게 섹터나 테마가 순환하면서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지금 시장의 시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좀 관심이 갈 만한 섹터를 혹시 어느 쪽으로 혹시 우리 부장님은 보고 계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탄소 배출권하고 메타버스는 이번 주에 계속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 계속. 예,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보니까 네. 수출 동향 나왔더라고요. 네. 수출 동향 나왔는데 반도체하고 자동차 수출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네. 이런 지표들이 나오면 거기에 또 같이 움직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움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있냐면요. 이번 주 꼭 이번 주를 말씀 여러분께 드려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우리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아까 그냥 뭐 우리 직접 투자가 제일 중요하니까 이런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뭘 해야 되는 시장이냐면 매도하는 시장이 아니고 관리를 해야 되는 시장이라고 표현을 제가 드렸잖아요. 네.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만약에 제가 여쭤볼 겁니다. 정부님께. 네. 델타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더 돼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확산이 이번 주 아니라도 아무튼 돼서 그러면서 저쪽에 있는 경기 민감주가 막 빠지기 시작을 해요. 네. 이쪽에 빠져요. 그러면 저걸 버려야 됩니까? 경기 민감주 쪽을 네. 안 버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안 버려요. 근데 관리를 해야 되죠. 관리를 해야 되죠. 네. 근데 만약에 이쪽에 바이러스 때문에 또 그동안에 헤맸다가 급등하는 종목이 생겨서 일부 좀 팔아서 현금이 생겼어요. 네. 그러면 경기 민감주에 뭘 사야 될까요? 경기 민감주에? 네. 제일 많이 떨어지네. 아니죠. 제일 대표 종목이요. 아, 그래요? 제일 셌던 종목이요. 아. 경기 민감주 중에 최근에 제일 셌던 게 뭐였죠? 제일 셌던 거? 제일 셌던 게 철강? 대표적으로 HMM 이런 거 셌었잖아요. 아, 흠슬라. 네, 이런 거 셌었잖아요. 네. 그러면 걔는 변이 바이러스 생겨서 만약에 좀 밀린다 하더라도 오늘 네. 어떤지 모르겠지만 좀 밀린다 하더라도 얘가 조금만 괜찮아지면 걔는 곧바로 오르치면서 오릅니다. 아. 그런 걸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예를 들면 네, 이건 IT 예를 드는 거죠. 네, IT 중에서도 네. 삼성전자가 있고 삼성 SDI가 SDI는 좀 2차전지가 좀 빼겠습니다. 그럼 삼성 전기가 있고 두 개가 만약에 있어요. IT 중에 내가 많이 갖고 있다. 네. 뭐 삼성 SDI도 만약에 넣겠습니다. 그러면 얘들 중에서 지금 요 구간이 지나고 나면서 제일 세게 나한테 수익을 줄 종목이 뭔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거 무조건 들고 있다는 게 답이 아니고 나한테 가장 수익을 많이 줄 거를 그 안에서 수평 이동하는 건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이오도 똑같아요. 네? 바이오도 똑같이 바이오가 같이 내리면 이렇게 될, 다시 한번 예를 볼게요.
내가 어떤 주식 갖고 있는데 마이너스 20%예요. 네. 근데 쟤는 플러스 20%예요. 네. 그럼 보통 우리가 고민하는 건 이런 거잖아요. 마이너스 20% 팔고 저거 좋았다고 샀는데 그러면 쟤는 많이 올랐으니까 빠지고 얘는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하고 그러면 낭패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갖는 심리적으로 가장 큰 공포 심리예요. 그러니까 25른 거 팔고 반대로 갈까봐 이게 제일 큰 부담이거든요. 마이너스 24이죠. 예. 그래서 쉽게 못해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그거는 고수의 영역인 것 같아요. 저도 네. 못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해야 될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얘가 시장에서 핫 이슈예요. 얘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얘가 시장이 빠지면서 얘가 이 플러스 20% 됐던 게 얘도 20% 빠지고 얘도 20% 빠졌어요. 그러면 얘는 가지고 있으면 오르면은 본전되거나 아니면 한 10%를 못 올라요. 근데 네. 얘는 20%만 가는 게 아니고 더 올라가요, 얘는. 원래 잘 나갔던 애. 예, 이걸 꼭 그냥 인정해야 됩니다, 시장에서.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반대로는 못하더라도 같이 빠졌을 때는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다음에 월세 있을 때 계속 본전이 아니고 내 전체 예탁사생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네. 저는 한번 그렇게 말씀을 제가 이해를 드렸는데 쉽지 않다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요. 지금 만약에 또 예를 들어볼게요. 더 쉽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인터넷주가 빠져요. 네. 경기민감주가 오르면서 인터넷주가 막 빠릅니다. 성장주에서. 그러면서 쭉 빠지면은 뭘 사야 됩니까? 카카오요. 카카오가 만약에 빠지면 카카오 사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카카오도 갖고 있고 그와 비슷한 어떤 걸 예를 들까요? 아, 이거 좀 여러분들한테 욕먹을지 모르니까 다른 종목 예를 안 들겠습니다. 네. 뭐 A라는 종목하고 카카오라는 게 있는데 두 개 다 빠졌다. 난 이거 갖고 있었다. 그럼 빨리 카카오 가야지 나는 내 돈이 불어나는 거예요. 이거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걔가 좀 더 빠져서 팔긴 좀 많이 속이 쓰리지만 왜냐면요. 네. 얘가 올라올 때 20%인데 얘도 20% 올라가면 나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얘 팔고 얘 사도 돼요. 기회가 있습니다. 네, 주식이라는 게. 네. 그런 기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변동성 구간에서는 항상 해야 되는 거거든요. 시장이 변동성을 줄 때 하는 거지 시장이 계속 올라가는데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해요. 계속 빠질 때도 못하고요. 그러니까 변동성 안에서는 그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시장이 만약에 이번 7월 8월에 혹시라도 변동성을 주는 이런 구간이 좀 생기면 그런 정도 작업을 해놓고 여름휴가 갔다 오시면 아마 내가 바꿔놓은 게 따뜻하게 내한테 수익을 주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름휴가 가지도 못해요 지금. 예? 여름휴가 네. 가지도 관리해야 못해. 관리해야 되는데 어디 여름휴가를 가십니까? 나는 뭐 표현을 그렇게 한 건데요. 표현을 그렇게 한 건데. 어쨌든 마음 편하게 좀 예, 예.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렇게 좀 하시려고 노력을 좀 해보시는 게 어떤가. 예. 아니 근데 부장님 네. 그 지난 금요일날 예. 뭐 70회 이상의 예. 매매를 하셨다 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방금 이제 어떻게 네. 관리를 해야 되는지 예. 굉장히 이게 고급 영역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우리 펀드 매니저들한테도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내 네.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은 네. 빠지는 장에 하는 네, 겁니다. 맞습니다. 아. 네. 올라가는 장에 하는 게 아니라 네. 네. 지난 금요일처럼 빠지는 장에 아. 빠르게 이제 내 계좌를 튼튼한 주식으로 이제 리밸런싱 하는 네. 건데 방금 이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주셨어요. 네. 그러면 그냥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부장님은 이제 한두 가지로 봤을 네. 때 언택에서 컨택을 봤을 때 어느 쪽에 비중을 늘리셨을까? 언택하고 컨택을 네. 비교해 봤을 때 네. 그게 좀 궁금해요. 언택 컨택. 저 언택으로 가셨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면 방금 예. 이제 얘기하셨던 이제 예. 메타버스나 예. 뭐 아예 언택이든 예. 컨택이든 예. 아니라 지금 새로 강하게 가는 놈. 아까 보여 주셨던 거. 그런 걸로 옮겨 타신 건지. 예, 그렇지는 않았고요. 그냥 네. 제가 원래 언택 컨택으로 구분해서 갖고 있지 않았고요. 저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냥 구조적 성장주로 가야 된다. 이게 저는 그렇게 투자를 좀 하고 있는 편인데요. 네.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전문용어 얘기하니까 직접 투자 얘기를 너무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런 얘기보다도 저는 구조적 성장주를 더 예를 들어서 똑같은 IT에도 위에 이벤트가 있고 성장 스토리가 있는 주식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정말 삼성전자 갖고 계시는 분들 너무너무 죄송하고 그리고 저 고객분들도 삼성전자 다 갖고 계시는데 네? 삼성전자가 지금 없는 게 딱 그거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스토리?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네. 실적 좋다면서요. 이번에 2분기 서프라이즈로 나왔고 물론 뭐 거기에 또 주가가 안 오르니까 별다른 이유를 막 대지 않습니까 우리가 솔직히 네. 그런데 그건 이유를 댄 거고요. 실적 좋은 건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주가가 빠졌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3분기에 더 좋을 거라고 또 예측도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이게 주가가 못 오르니까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을 갖다 붙이는데 그건 정말 말 그대로 갖다 붙인 거고요. 그냥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제가 옳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 아니 스토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시스템 반도체에서 뭘 새로운 걸 뭘 개발했다든지 뭘 했다든지 스마트폰 뭐가 새로운 게 나온다든지 뭐가 있으면 아 그거구나. 우리가 아마존의 CEO가 교체되니까 아마존 CEO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른다고 하잖아요. LG그룹은 MCG 사업부 이제 없애고 전장 사업부로 간다고 하니까 그 기대감 때문에 LG그룹을 우리가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지금 없는 거지 않습니까? 또 목청이 올라갔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게 지금 없는 거지 삼성전자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주가 네. 올라가야지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런 스토리 있는 걸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똑같이 이 스토리가 있냐 없냐의 종목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삼성전자를 좀 팔아서 삼성전기 샀습니다.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냥 예를 들면 당장의 스토리가 있고 당장에 지금 뭔가 이슈가 있어서 더 올라갈 수 있는 걸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저는 사실 왜 이런 말씀을 안 드리냐면 저는 매매를 하는 증권사 직원 중에는 거래를 하지 않는 직원도 있어요. 우리 애널리스트 분도 거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시죠? 그런데 네. 저는 영업직원이 있기 때문에 매매를 하기 때문에 제가 매매하는 고객의 매매나 제 매매를 얘기하는 거를 아마 감독원에서 듣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저 나중에 징계받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건데 그냥 이거는 뭐 대형주이고 뭐 일부 뭐 교체할 수 있는 이런 얘기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건데 그런 것들만 해내야 그런 걸 해내야지만 그 다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질문을 너무 답변을 정하게 들어서 죄송한데요. 같은 섹터 내에서도 나는 얘보다는 얘가 지금 다음번에 갈 때는 세게 갈 거야 그러면은 네. 얘 좀 덜어서 얘 좀 더 사고 뭐 이런 정도의 작업을 했다 정도 가장 선호하시는 건 구조적 성장주 그리고 거기에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구조적 성장주는 스토리들이 다 있죠. 아 그렇습니까? 네, 스토리들이.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우리 부장님의 말씀 이해하면서 다음 이야기도 이제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잠시 우리 부장님 물 드실 시간 좀 제가 드리고 네. 네.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 준비해 주세요. 페이지 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황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리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